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 지극히 궁휼하신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생기면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 암시, 최면입니다. 최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살리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우리의 공로도 어떤 의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결심,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그냥 아기는 전혀 자기 의지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마의 젖을 빨아야 합니다. 그 엄마의 젖을 먹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기에게. 근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안 먹어요. 그 아기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노아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나 이단 사이비 혹은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것도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이비 교주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사람들의 충성도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사이비 교주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에 막 열심히 충성하는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 교회에서 아닌 것 같아도 많은 교인들이 충성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더 많이 헌금하고 누가 더 열심히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지도하는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는가. 이것에 사람들이 막 열심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또 불신자들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복받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마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 믿음으로 오직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듯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도 나의 공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실, 없는 거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단을 쫓아가고 잘못된 세속된 종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단의 노력. 거짓된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아닌 것이 진리라고 막 우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기성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것이기에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충성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랑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랑하다가 나고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바울은 구태여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왜 그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선물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돈 받고 파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시계를 하사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사한 시계를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대통령의 선의를 훼손하는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공로가 있어야 된다. 교주에게 혹은 교회에게 무엇인가 돈이나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은 이단과 사이비의 아주 전형적인 구원관입니다.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는데 천국의 복을 누리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가면 면목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아유 나는 천국 가는 것 정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돼요. 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 사람이 염치 없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구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고행이라는 또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헌금이 있는데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죠. 그런데 중간 지역에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은 뭐냐면은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착하게 산 영혼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지어냈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그의 가족들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헌금이나 봉사를 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조장하고 살아있는 자는 선행을 많이 해서 자신과 죽은 자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미신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신앙생활은 구원받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지, 거룩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얻어보겠다, 내가 한탕하겠다, 기복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거룩함을 위한 열정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열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열심이나 노력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후에 또 신앙생활 중에서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하고 죄를 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보다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도우심을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7절 말씀해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고 힘을 쓴다 해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새벽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도 주일 성수를 100% 해도 11주를 우리가 100% 해도 그리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 긍휼하심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천국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병이에요.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깨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없이 고백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구원의 완성인 천국문을 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키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키워드,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세 가지 키를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진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